사연 있는 집. 나는 1년 전부터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집을 소개시켜주는 정도. 그 부동산 회사는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인 W씨가 근무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다. 어느 날 20대 정도의 남자가 집을 구하러 왔다. 그 남자, MC는 좋지 못한 사연이 있는 집을 소개시켜줄 수 없냐고 물었다. 갑작스런 일에 어버버거리던 내 모습을 본 W 선배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유 고객님, 아유 그런 집을 찾고 계신 거면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내게는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MC가 돌아간 후 선배는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원래 MC처럼 좀 소문 안 좋은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 목적은 되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서운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겪고 싶어하는 흥미본위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료가 다른 집에 비해서 현격히 싸기 때문에 그래. 그 MC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더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종류의 소문 안 좋은 집과 맞닥뜨리게 될 줄은 알았지만 설마 거기에 스스로 살겠다고 제 발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나는 적잖이 놀랐다. MC처럼 그런 집에 스스로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니까? 귀신이나 유령현상 같은 걸 안 믿는 사람들한텐 그냥 가격 싼 집 아니야? 라며 선배는 웃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MC에게 소개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집에선 혼자 살던 20대의 여자가 반년 정도 전에 자살한 집으로 사건 후에는 누구도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직접 그 집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나는 MC의 담당을 자처해서 이틀 후에 MC와 함께 집을 보러 갔다. 집을 보러 가던 도중 나는 MC에게 물었다. 귀신 같은 걸 믿으시나 봐요? 그러자 MC는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믿어요. 이전에도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요 뭐. 그때도 영체형 같은 건 한 적이 없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아파트는 8년 정도 된 2층짜리 건물로 지극히 평범한 곳이었다. 예전에는 근처의 기계 부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면서 홀로 생활하는 파견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입주자였었는데 불황이 계속되어 파견자들이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입주율이 20%도 안 되게 된 아파트였다. 그 집은 도로에서 들어와 1층의 제일 앞쪽에 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할 것도 없는 원룸 아파트였다. MC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듯해 보였으므로 그날로 계약이 성사되고 그 다음 주에는 MC가 입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MC가 그 집에 산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에게서 불만의 전화가 왔다. MC에 의하면 제가 밤에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쾅쾅거리는 큰 소리가 나서 놀라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현관문 쪽을 보니까 밖에서 어떤 남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고충이나 불만은 자주 있는 거라서 어디서 취해가지고 온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라고 그를 달래듯 설득했다. MC도 마지못해 이해하는 듯 하면서 그 일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 정도 후에 MC에게서 일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MC에 의하면 제가 그날 밤 새벽 2시 가까이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구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우더니 우리 집 앞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닙니까? 아, 그리고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면서 동시에 남자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만 좀 해. 나한테 더 이상 달라붙지 말라고 하면서 10분 정도를 그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귀신 같은 건 상관도 없다는 듯한 MC도 이 일에는 지친 듯이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에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그 미친놈이 다시 올지도 모를 거란 생각에 그때 알려서 현행범으로 달려들어가게 만들자고 MC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말로 2주 후에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났다. 새벽 1시 언저리였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다. MC에게서 온 전화로 받자마자 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어요, 왔어. 들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핸드폰을 현관 쪽으로 향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곧 뚜벅뚜벅 하면서 땅 위를 걷는 듯한 건조한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커져왔고 조금 지나자 갑자기 멈추었다. 잠깐 조용하더니 문을 무섭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것과 동시에 남자의 격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해 이건! MC의 숨죽인 비명 같은 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들려왔다. 이건 정말 경찰을 불러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거기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아무 추리닝이나 주워입고 집을 나섰다. MC네 아파트까지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린다. 나는 서둘러서 현장을 향했다. 아파트 인접도로까지 간 나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아파트 전등 불빛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자전거에서 내려 숨죽이며 걸어서 아파트 입구까지 가자. 거기에는 얇은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MC의 집 앞에 서서 무언가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경찰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 듯 보였는데 곧 얼굴을 감추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내 쪽을 향해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입구에 가만히 서 있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도망가려 하기에 놓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에 남자의 어깨를 확 잡았다. 남자는 손을 쳐내면서 도망가려고 하였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 박자의 남자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땅바닥에 나와 함께 쓰러졌다. 그는 바로 일어섰지만 그 바람에 한쪽 운동화가 벗겨졌다. 하지만 그대로 도주. 나도 떨어진 운동화를 움켜쥐고 뒤를 쫓았지만 도중에서 놓쳐버리고 말았다. 난 쫓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 아파트로 돌아갔다. 돌아가 보니까 경찰이 와서 MC와 이야기 중이었다. 내가 일의 자초지종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던 도중 그 남자가 다른 경찰관에게 잡혔다는 연락이 들려왔다.
바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사정 청취를 받은 그 남자는 솔직히 범행을 시인했다. 나는 경찰관에게서 남자의 신상에 대해 듣고 놀라게 된다. 남자는 MC가 사는 집에서 반년 전에 자살한 여자와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예전에 그는 그 자살한 여자와 사귀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것. 그런데 여자 쪽에서 미련을 가지고 스토커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자는 그러다 자살하고 남자도 여자에게 지독한 스토킹을 당해 정신병을 얻어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MC 집 앞에서 난리치던 동기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 진상을 잘 알 수 없었다. 결국 그 남자는 가족에게 인도되어 그대로 집에서 요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건은 어쨌든 해결되었고 MC도 일단 안심하는 모습으로 나와 헤어졌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선배에게 전날 밤에 생겼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유령의 정체를 알게 되었달까? 뭐 그런 거죠. 나는 자신만만하게 떠들면서 좋지 못한 사연이 있는 물건은 뭐 여기저기 나와도 말이죠. 뭐 대개는 현실은 이런 거 아닐까요? 라며 둘이 마주보고 웃었다. 그런데 남자가 경찰에 잡히고 사흘 후 MC로부터 연락이 왔다. 통화해보니 바로 방을 빼고 해약했으면 하는 전화였다.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 MC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만날 장소에 가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나를 맞았다. 해약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MC는 약간 머리를 숙인 자세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MC는 말했다. 그저께 그 남자의 누나 되는 사람이 사과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동생의 기괴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누나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남자는 여자가 자살한 뒤부터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게 돼버렸다네요. 그런데 밤만 되면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듯이 안절부절을 못하더랍니다. 무서움에 떨면서 창문에 붙어서 몰래 밖을 내다보면서 도로에 죽은 그 여자가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여자는 얼마 동안 그렇게 있다가 어딘가로 사라진다고 말이죠. 매일 밤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참다 못한 그 남자가 그녀의 뒤를 밟기로 했대요.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뒤를 밟았는데 그녀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집 앞에 가서 서니까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더래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 집 앞에 몰래 다가가서 상태를 엿보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다가 죽어서까지 자기한테 붙어서 스토킹을 해대는 그 여자한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남자는 발작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몇 주마다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분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MC를 보면서 나는 조금 어이가 없었다. 확실히 기분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남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니 환각을 볼 가능성도 농후하고 무엇보다 귀신이나 오컬트적인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던 MC가 그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런 내 기분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MC가 말했다. 사실은 말이죠. 어젯밤에
에? 또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반사적으로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역시 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우선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MC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안 됐다 싶어서 그 이상은 더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결국 MC는 다른 집이 구해질 때까지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고 나와 헤어졌다. 실제로 내가 심령 현상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다지 무서운 얘기도 아니지만 안 좋은 사연이 있는 집에는 이런 종류의 트러블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